안녕하십니까. 눈 성형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TV 이희문입니다.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눈 성형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, 그리고 절망한 분들을 위한 희망을 드리는 그런 수준 높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저를 찾아오신 분 한 분 중에 이런 눈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. 이런 눈이라는 건 눈 앞쪽이 이렇게 두껍고 쌍꺼풀이 좀 흔한 말로 티가 난다,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요.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어느 병원도 이런 눈은 여의분의 피부가 없어서 고칠 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여의분의 피부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. 여의분의 피부가 있다면 이 피부가 이 부분을 덮고 있겠죠. 그래서 수술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없는 여의분의 피부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,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. 어느 병원에 가면 심지어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만 두 줄 따기로 해결할 수 있다, 그렇게 설명을 듣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넓기 때문에, 눈 앞쪽부터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간에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얇게 만든다,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막상 이 넓은 선을 다시 선을 하나 더 중간에 만들면 정말 두 줄이 됩니다. 그래서 실제 눈 앞쪽에 아웃라인으로 빠진 두꺼운 쌍꺼풀은 그런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저는 어떻게 고쳤을까요? 물론 노하우가 필요하겠죠. 이 부분은 여의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에 내양각을 자체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안쪽으로 박리해서 여의분의 피부를 만들어내야 가능한 것입니다.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한계는 있지만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얇게 규정했습니다.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을 이렇게 인라인 얇은 쌍꺼풀로 규정을 했는데요. 항상 두꺼운 쌍꺼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얇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때는 문제가 바로 앞쪽입니다. 아웃라인으로 빠지는 부분과 눈 앞쪽이 두꺼운 걸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얇게 하는 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